자, 26장을 보세요. 재활 거상 불관하며 위례 불경하며 임상 불애면 오하이 관지제리요. 참 중요한 장이네. 공자님 말씀에 거상 불관하며 거자는 거기에 있다란 뜻이에요. 상자는 윗자리에 있는 나무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야. 사람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며 가차없이 막 자르고 막 욕하고 패고 해봐. 혼란하지요? 위례에 불경하며 예를 한다고 형식적으로 예는 치르지만 공경심이 없으며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며 임상 불애면 이 임자는 어디 간다는 뜻이거든요. 상자는 상갓집이야. 상가에 가서 불애 가긴 했지만 슬퍼하지 않는다면, 그죠? 상사에 임하여서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지? 오하이 관지제 내가 어찌 그것을 볼수 있겠는가? 어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게 있겠는가? 보잘 게 없다 그래요. 거상은 주어 애인고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어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주장이 돼요. 사람들을 아끼는 데에 주로 해야 된다고. 고로 이관 위본이요. 너그러울 관자로 너그러움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돼요. 위례엔 예를 할 때에는 이경 위본이요 공경함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임상엔 이의 위본이니 상가에 임할 때에는 상사에 임할 때에는 슬픔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니 이게 세 가지가 다 뭐예요? 근본이 빠진 거 아니야? 그러니 기무 기본적 이미 그 근본이 없게 되면 이 하자이 관기 소행지 득실제야. 무엇으로써 그 행한 바의 득실을 볼수 있겠는가?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게 없다 이거야. 근본이 빠졌는데. 그런 말이에요. 한번 읽어볼까요? 재활 거상 불관하며 위례 불경하며 임상 불애면 오하이 관지제리요 거상엔 주어 애인고로 이관 위본이요 위례엔 이경 위본이요 임상엔 이에 위본이니 기모 기본즉 이 하자이 관기 소행지 득실제야.